퀴즈.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네 집 앞에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부자는 그 나무의 그늘을 좋아했어요. 부자는 매일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밥도 먹고 휘파람도 불며 더위를 식혔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제야 살겠습니다. 어찌나 더웠는지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애기 이런 도둑놈을 봤나? 아, 네? 어서 내 그늘에서 썩 나가지 못할까? 아, 영감님, 도둑놈이라니요? 나무 그늘에도 임자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날 위해 심어놓으신 거라고. 알겠나? 그러니 나무도 내 것, 나무 그늘도 내 것이란 말이지. 부자는 총각을 그늘 밖으로 냅다 밀어냈어요. 그 바람에 총각은 에고고고 소리를 내며 땅에 뒹구르르 굴렀죠. 총각은 부자의 행동이 얄미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요리조리 고민했죠.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 나무 그늘을 사겠습니다. 이 그늘은 아무에게나 파는 게 아니네. 그러나 자네가 정 원한다면 네, 다섯 양에 주겠네. 아, 싫으면 관두세. 자네 말고도 그늘을 사겠다는 사람이 십리 밖까지 줄을 설 테니. 아, 싫다니요. 다섯 양이면 거저나 다름없죠. 내일까지 다섯 양을 마련해 올 테니 꼭 저에게 파셔야 합니다. 알았네. 그 참, 저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이튿날 총각은 약속대로 돈을 가지고 부자를 찾아왔어요. 에이? 아야, 돈은 어디서 구했나? 친구들에게 한 양씩 구웠죠. 영감님, 나중에 물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에이, 걱정 말게나. 이 그늘은 모두 자네 것이야. 내 약속하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다섯 냥을 벌었다오. 그 총각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군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테니 어서 나와봐요. 아이고 좋다. 아, 이놈아, 이런 도둑놈을 봤나? 아, 도둑놈이라뇨? 아, 어르신이야말로 내 그늘에서 쏙 나가십시오. 뭐야? 해가 기울면 그늘이 길어지는 걸 깜빡했구나. 총각은 이리저리 그림자가 움직이는 대로 마당이든 마루이든 문지방이든 마음대로 올라왔어요. 어쩌다 부자가 그늘 안에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도끼 눈을 뜨고는 이동됐지.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총각은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왔죠. 모두들 들어와. 내 그늘에서 편히 쉬게나. 그 다음 날은 사물놀이 패였어요. 왁자지껄 풍악을 올리고 한바탕 신나게 놀았죠. 부자의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저 꼴보기 싫은 녀석을 당장 내쫓아요! 자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여기 다섯 명을 돌려줄 테니 제발 그늘을 다시 돌려주겠나? 아, 이렇게 좋은 그늘을 왜 판답니까? 뭐야?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총각은 날마다 친구들을 데려와 부자의 집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참다 못한 부자는 돈보따리를 총각 앞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 돈을 몽땅 줄 테니 나무꾼들 돌려주게. 물리란 말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결국 부자 부부는 짐을 싸서 도망치듯이 마을을 떠났어요. 총각은 부자가 버리고 떠난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지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 가세요. 공짜예요. 공짜랍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